자,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그 시간을 저만 재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 피스 모드, 평화의 모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 보스전을 제외하고 다른 적들을 퇴치하지 않는 모드. 네. 한번 해볼게요. 셋, 둘, 하나. 자, 한번 시간을 재보는 걸로. 한번 얼마나 걸리나? 참고로 지금 제가 오른손에 물집이 있어가지고 키보드 컨트롤이 좀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그럼 이제 메롱도 안 되는 거겠네? 그러니까 저런 애들을 주먹으로 안 때린다는 거예요. 물론 장애물을 타고 가야 된다. 그럼 장애물은 때려야 되겠죠. 장애물은 때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적을 안 때릴 거니까 그 금색 주먹은 먹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케이, 됐어. 안 돼. 한 대를 때렸기 때문에 한 대를 맞고 가도록 하겠어요. 일부러 한대 맞았어요. 이렇게 가자, 그래. 일부러 맞고 가야 돼. 피라냐, 미안해. 감옥을 열라고 했을 뿐인데. 그럼 이제 저것도 때리면 안 되겠죠? 때리고 죽을게요. 감옥을 깨고 일부러 죽는 거야, 쟤는. 그다음에 여기는 자, 보스전은 해야죠. 아, 근데 감옥 깰라면 금색 주먹은 먹어야 되겠다.
여기를 일단은 얘들을 피하고 됐어. 얘 그냥 통과하고요. 하여간 이거와 관련된 적을 때리지 않고 가는 그 카테고리에 관해서는 아직 뭐 만들어진 게 없으니 그냥 심심해서 해보는 걸로. 아, 또 여기서 좀 난리 나겠다. 여기서요? 됐다. 쟤 안 때리고 간다. 이 다음에 또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빨리 넘어가. 이거 먹고 가자. 여기 감옥 깨는 거 힘들 것 같아요. 일단 때려고. 오케이, 이러면 돼. 밟고 가는 건 상관없죠. 얘도 일단 좀 지나가봐. 얘 지나간 다음에 해야 돼요. 됐어. 됐어. 최대한 띵띵 먹어놓고 여기서 몹을 안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일로 올라가는 거지. 가자.
그 죽이는 거 말고 기절하는 거는 기절하는 거 그러니까 일시적 무력화 있죠. 일시적 무력화는 허용이에요. 왜냐면 요 스테이지에서 그 한 번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그 뭐냐 허용을 하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아니 뭐야 이거 아닌데? 사진 안 찍었는데 나? 어 찍었구나. 근데 그러면요 저 피 좀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간다 진짜. 기절시키는 건 허용. 진짜 생고생을 하면서 가고 있어. 됐어. 안 때렸어. 참아야 하느니라. 하나, 둘, 셋. 혹시 모르니까 찍자. 감옥은 열어야 되죠? 때리지 말고 졸려. 아이고 재피하려다가 빠져버렸어.
아, 이러면 되는구나. 그럼 됐어. 자, 여기 이제 조심해야죠. 졸려. 보스전은 때려야 되기 때문에. 졸린데 어떻게 하고 있어? 뭐 보스전이 뭐 똑같죠? 한 이쯤 와서 지나가자마자 때리면 넥. 아, 졸려.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뛰어야 돼요. 피 먹고. 에이, 뭐야? 소모가 좀 많아가지고. 그냥 할게요. 여기도 안 때리고 올라가야죠. 기다려. 그다음에 기다려. 기다렸다가.
다시 가야 돼. 죽었구나. 이럴 것 같았다니까. 헐, 주먹 스피드 없네. 헐, 너무 일찍 떨어졌다. 주먹 스피드 먹고 갈게요. 너무 빨리 떨어지면 또 안 되는구나, 이게. 이것만 먹고 가자. 에이, 안 할래. 여기서 제 오면 뛰어넘어. 헐, HP 없는데? 거봐. 때릴 수가 없다는 게. 그냥 가자. 여기서 피를 먹어야 되겠죠? 기다려. 됐다. 이제 가. 아, 힘들었다. 여기는 이제 기술이 손에 익었으니까 빨리 넘어갈 수 있죠. 됐다.
라이프 2밖에 안 남은 걸 싫어잉. 먹고 좀 팅이 팅을 좀 충전을 하고 갈게요. 밑에 가서 100 라이프를 좀 먹고 가야 되겠어. 그리고 여기는 숙여. 됐어. 가자. 아, 늦었다. 이상한 데 내렸어요. 이건 이건데. 여기선 그냥 가도 되죠? 살짝 크게 됐다. 다 먹고 갈게요. 100은 채우고 가야 되겠어. 하도 라이프를 충전을 하고 가야지. 안 돼서
엥? 뭐야? 오, 됐다. 여기선 그냥 갈게요. 혹시 몰라, 라이프는 먹고 가자. 뚫을게요. 그냥 가면 되죠? 먹고 내려서 먹고 여기서 여기서도 빠른 길로 땡기고 내려! 맞아! 대신에 여기서 라이프를 먹고 갈게요. 라이프 관리를 해야 돼. 계속 맞아야 돼가지고. 다음에 여기도 좀 문제가 되죠? 여기는
얘들 내려가거든요? 그대로 내려가면 여기는 안 되네. 그냥 넘어야 되네. 얘 맞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HP 충전을 해서 내려가도록 할게요. 참, 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그냥 가면 되죠? HP를 많이 맞으니까 보너스를 먹고 가야 되겠다? 저기서 여기서 뭐야 이게. 킹은 좀 많이 챙기면서 갈게요. 찍어놓고 이따가 그 뭐냐 맞아야 될 애가 또 있어가지고 하나, 둘. 됐다.
라이프는 좀 챙겨가야 되지. 라이프 챙기고 올라가고. 역시 라이프 챙기고. 찍고. 자, 여기도 중간에 때리고 넘어가야 되는 데가 있던가?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할게요. 못 끊었다. 저거 일정 시간 안에 못 끊으면 저거 빠져 죽거든요.
안 때렸어. 저기를 솔직히 고민을 했거든요. 여기는 그냥 올라가면 되고 이렇게. 타이밍 잘못 잡았어. 그리고 한 대 때리는 거는 얘는 어그로죠. 가자 가자 가자. 보험용? 장애물 다 이렇게. 애니 퍼센트 아니고요. 그 뭐냐 저런 몹들 안 때리고 가는 거예요. 몹들 안 때리고 가는 건데 그 처음에 감옥 하나 깬다고 그 실수를 얘 때려버렸기 때문에 한 대를 맞고 갈게요. 헐, 이럴 줄 알았어. 하지만 보험용으로 애니 퍼센트면 지금 시간쯤에 이미 미스터 스톤이 끝났겠죠. 빨리 데려가야 돼. 그리고 보스전은 몹 때리는 걸 허용이긴 한데 그 몹이 나오는 거를 그 넘어갈 수 있죠.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 조그만 애들 나오는 거를 넘어갈 수 있어요. 아, 나오겠다. 이거는 보스전이니까 얘네는 때릴게요. 보스전은 때리는 걸로.
아이 뭐야? 못탔네. 하나, 둘, 셋. 에이, 너무 빨리 뛰었다. 하나, 둘, 셋. 또 안 되네. 아, 여기 피가 없구나. 다른 거 하고 와야 되겠다. 아, 여기 갔다 오면 되지. 여기서 피만 먹고 오면 돼. 가자. 이런 방법이 빨리 들어가자. 여기가 좀 위험한데? 뛰어넘어. 기술이요? 죽어. 몹들 안 때려보는 중이긴 한데 지금 실수로 두 마리를 잡았죠. 본능적으로. 그래서 두 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일부러 한 대씩 맞았어요. 일부러 때리면
일부러 죽이면 한 대씩 맞기. 자, 여기서도 한 마리를 뚫어야 되죠. 얘는 그냥 뚫을 수 있어. 아, 저기서 X가 눌러져 버렸어. 이런. 이러면 이제 답 없는데. 여기서 맞으면 안 돼요. 오우씨, 두 대를 맞는구나. 얘네들은 그냥 피할 수 있고요. 얘도 안 맞고 갈 수 있죠? 올라가면 그냥 죽어도 되는구나. 저기서 저리 올라갈 수 있긴 하네요. 뭐 하나 보여줄까요? 어차피 일단 여기는 알 테고, 여기서 이거 이번에 그 뭐냐 맥스 퍼센트 하면서 발굴해낸 데예요. 그 다음에
아, 관리자가 PC 모드를 안 해요? 아, 쟤안 때리고 그냥 넘어갔어도 됐는데. 아, 근데 그 뭐냐, 기록 반영할 때는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기록들이 올라오면 그때 뭔가 몰아서 하는 것 같아. 그래요? 아, 근데 얼마 전에 온라이브 업데이트 해주던데? 업데이트 할땐 해줘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내가 계속 PC 버전으로 올리니까 업데이트를 하긴 하나 봐요. 아, 빡시게는 안 잡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하는 거는 그 뭐냐, 그 기록 측정하는 카테고리에는 없는 짓을 하는 거라서. 그쵸? 그 확장 카테고리 이런 거는 다들 뭐 하는 사람들만 하잖아요? 진짜 막그 진짜 지도 이곳저곳을 다 연구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니까, 리버스 케이지라든지. 아, 그 알림 최근에 했던 거그 뭐냐, 그 빠졌어요. 빠진 거 있어가지고 아마 그 기록 안 올렸을 거예요. 빠진 거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둘이서 뭐냐, 어떤 거 빠졌는지 막 이런 거그 이제 서로 막 연구해 보다가, 그 아까 그한번그 히든 보여줬던 데 있잖아요. 거기 막 이제 서로 이제 막 이곳저곳 막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거죠. 자, 여긴 때리면 안 되죠? 여기 잘 참아야 돼. 자, 이제 주먹을 참아야 하느니라. 뭐 이거는 피할 수 있긴 한데 좀 힘들죠. 계속 이렇게 띄워줘야 되지. 이렇게. 안 돼, 다시. 오케이. 아, 튜토리얼 보면서 판다고요? 이거 아닌데? 주먹 길게 눌러야 되는데 길게 안 눌러졌어.
저는 이제 그 봉고일 그 뭐냐 마라카스 로켓 거기를 이제 저는 좀 뭐냐 걔도 빨리 통과하는 스킬이 하나 생겨가지고 거기는 좀 나아졌는데. 근데 이제 그 애니 퍼센트를 제가 기록이 안 나온 지가 꽤 됐죠. 왜이 꼴이야? 한 번에 통과를 못하면 저 꼴이 돼버려, 저게. 아니, 쟤는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근데 안 죽인다 하면 저거를 잘 피해야 돼요. 근데 한 번에 못 피하면 그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넘어가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못 넘어가면 이제 제가 이제 짜증나는 거지. 아까 저게 안 먹혔어요, 제대로. 어쨌든 뭔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보스를 상대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바로 내려가면 주먹 속도도 없고. 1대1이요? 아. 그, 애니 퍼센트 제가 1시간 35분 나왔죠. 허이씨. 찍고 가자.
기다려. 일이 되네. 기다릴게요, 그냥. 어차피 안 때리고 가는 거라서. 아이고. 왜 또 저럴 때는 점프 멀리 되냐? 그리고 나는 왜 저거를 저기를 내려갔다가 그때를 잡고 저기를 그 내린 다음에 그 뭐냐 저거를 저렇게 뛰었었는데 뭐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 기록이 귀찮아요? 저거는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돼. 하긴, 네. 얘를 그냥 한 대 맞고 가야 되네. 얘는 피하면 되고.
얘네들은 얘네 안 때리면 진행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하나, 아이고, 하나, 둘, 셋 하면 다 내려오죠. 그래도 HP 3개가 남아가지고 두 번은 그거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아마도요? 근데 막 이게 끝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제가 지금 약간 핸디캡 모드로 하는 거라서 시간이 되게 걸리고 있어요. 핸디캡으로 하는 거라. 아니, 한 대 맞고, 한 대 맞아. 이게 그 핸디캡 모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실수로 그 몹을 죽여버리면 그 일부러 한 대를 맞고 가는 거예요. 지금 세 번인가 해서 일부러 맞았어요. 라이프는 계속 맞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라이프는 미리 챙겨놓고 가고. 응? 뭐야? 20분대 중반이요? 혹시
에이. 시작하자마자 오른쪽을 누르고 있으면 에이 저기서 헬리콥터가 걸려야지 되는데 헬리콥터가 안 걸렸어요. 이건 아닌데 아까 저기서 헬리콥터가 걸렸어야 됐거든요. 저 위에 혹시 몰라서 찍어놓고 에이씨 먹어버렸네. 저거 안 먹고 일부러 HP 그 조금만 남겨놨다 저 위에서 일부러 죽을라 그랬는데 그냥 가야되겠다. 아, 31분 때? 혹시 그건가? 그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인가요? 제가 PC 버전이 7이거든요? 한국 3이 월드 7인데 아, PC? 아, 그 사람이 그러면 월드 6인가? 아이고 셋을 때려버렸네? 셋을 때렸기 때문에 여기서 세대를 맞고 갈게요. 좋은 기록만 했을 때 근데 진짜 이게 그 본능적으로 찾는다는 게 진짜 안 된다. 역시 그 역시 게임을 하게 되면요 그 우리의 그 본능이죠. 그 적은 맞추고 가야 된다는 그런 본능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의 본능은 사실 우리가 지금 그잖아요. 요즘 같은 시국에 그
남을 안 잡아먹으면 막 못 사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 참 뭔가 씁쓸하죠? 와, 떨어지기 전에 그래도 맞췄다. 혹시 몰라서 찍고. 재 참고, 엎드리고. 이거 동영상 제목은 그걸로 올리려고. 그 인간의 본능을 참아보자. 아니면 뭐 여섯 번은 못 참았다 뭐 이런 거? 어쨌든 좀 제목을 좀 세게 한번 지어보려고. 찍고. 여기는 코스는 까다로운데 그거예요. 여기는 코스는 까다롭지만 다행히 적은 없어. 어, 그러네요. 오, 그것까지 기억하고 계시네. 아이고, 그냥 저거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먹고 갈게요. 저거 가끔 되거든요. 오우씨, 위험했다. 역시 보스전 때리고 가야죠. 되네. 원래 백스핀 돼야 되는데. 이건데. 옆으로 돌아놓고 잠깐 엎드리고 차 한잔. 근데 이제 제가 스피드런은 몇 년 안 하긴 했는데
레이맨 자체는 제가 1997년부터 해가지고 참 이 네 커피예요. 이 게임하고 이 게임을 벌써 23년을 했다니. 이거 세탁기 새로운 루틴. 이거 두 번째 기계 뽑을 때 그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때리고 엎드리고 바로. 새로운 방법. 헬리콥터를 오래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다가 하나 둘 아 낮았다. 가끔 두 대 성공하거든요 저거. 됐다. 하나 둘 바로 잉? 또 안 맞네. 생쉬하지 말자 이제. 어디냐? 이쪽이냐? 바로? 어어, Mr. Dark kidnaps Patilla the Fairy. 아, 근데 피를 채우고 가야 될까? 내가 채우고 갈게요. 왜냐면 이번 스테이지에는 적은 없는데 다음 스테이지가 좀 중간에 적이 있는 구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사실 적을 안 만나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긴 하는데 좀 평소에 안 쓰는 방법이라서 오늘 한번 처음 써보려고요. 그게 되면 이제 뭐냐 그 기록 줄이는 방법에 아마 쓸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링 잡는 거 잘하면 여기까지 바로 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잘 안 잡혀가지고. 갔다가 그냥 가져 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를 빨리 해야 되는데. 다시 해볼게요. 제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여기를 됐다. 얘도 조심해야죠. 저거를 이거 안 돼. 어? 올라왔다. 이게 되네. 구간 딱 그 애들 있잖아요. 아, 링 잡는 거요? 뭐 우리도 하는 구간에선 하죠. 근데 많이 시도를 안 하죠, 생각보다. 자, 여기 그냥 가야 되죠. 오, 넘어갔어. 여기도 먹고 갈게요. 이제 여기부터는 똑같죠? 근데 만약에 이거 카테고리 생기면 되게 좀 그러긴 하겠다. 아, 이거 완전 끝에 서서 올라가면 쟤네 몸 안 생기는데.
HP가 불안하니까? 찍고 가. 여기까지는 살짝 멀었군요. 자,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이제 막고 가는 거 그냥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뛰면 여기서 몹이 안 생기죠. 그래서 쉬워요. 그리고 여기는 피를 보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끝에가 있어서 끝에서 때리면 안 맞죠? PC판이 왜요? 저도 어쩌다 보니 뭐 안 하던 빌드가 새로 먹힐 때가 있긴 한데 맞아, 땅 뚫는 건 힘들어요. 그 특히 그 밴드랜드 미스터 삭스 거기서 미스터섹스 거기선 힘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맥스 퍼센트 할 때 쓰는 스킬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바로 올라가고 여기도 이제 안 때리고 갈 수 있죠? 아, 찾아냈어요? 빌드? 자, 이제 여기서부터 빨라요. 하나, 둘, 셋. 어? 뭐야? 저거 원래 통과할 수 있는데? 저거를 왜 죽지? 보통? 저거 원래 보통 저렇게 숙이면 갈 수 있는데? 어이가 없네. 하나, 둘, 아이고. 바로 뛰었어야 됐는데. 오래 안 숙여서?
에 몰라. 그다음에 여기서 바로 응? 뭐야? 저 타이밍인데 원래 주먹 스피드 없다. 바로 가네. 때리고 빠져라. 자, 일단은 여기는 몹이 없고요. 몹도 없고 아이템도 없고 여기는 아이템만 있죠. 뭐 라이프는 충분하니까 그냥 갈게요. 그러게요. 사람들이 근데 PC는 솔직히 그거잖아요. 그 한국 사람들만 하죠. 그래서 우리들끼리잖아. 자, 이제 여기서 피가 없는데 그거 못하겠다. 못하겠네.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되겠다. 가끔 올라갈 때가 있거든, 저게. 근데 그냥 가던 대로 갈게요. 어이, 뭐야. 원래 저거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 스테이지가 좀 그
몹이 좀 많잖아요. 헐. 오, 넘어갔다. 얘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됐다, 넘어갔다. 찍자. 이렇게 넘어가다니. 여기 그냥 단독을 이용해서 갔다 오고. 고맙네. 끝. 딱 조금 한 바퀴 돌고 끝났다. 그래도 2시간 컷 되네. 이 모드로 2시간 안에 되네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스터 다크가 세 번의 혼종으로 변신을 하죠. 여기서 살짝 뛰면 좀 빨리 먹어. 뭐야? 죽었어. 여기서 꼭 한 번씩 맞아. 1시간 56분 30초. 56분 30초. 어쨌든 6번은 제가 못 참았죠. 6번은 못 참아서 6번 또 일부러 맞았죠. 그래서 좀 결론은 그거네요. 결론은 굳이 이게 카테고리가 생길 경우 이걸 굳이 기록으로 세우고 싶지는. 아, 근데 텍스트라도 이 기록을 만들지는 의문이에요. 올리면 만들라나. 어쨌든 하기는 할 것 같은데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어쨌든 그냥 뭐 오늘 그냥 안 맞고 해보는 거에 해보긴 했다는 거에 의미를 둘 것 같아요. 아, 안 만들 것 같아요? 어, 그럼 다행이다. 어쨌든 불살로트판. 아,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솔직히 사실 그래요. 그 51kg, 0kg, 뭐 백그라운드 퍼센트, 뭐 그런 다크니스 이런 거 제가 그런 거는 그 약간 그 파일을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거는 제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을 안 깨뜨리고 할수 있는 그걸로만 제가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 같아요. 아, PC는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 어쩔 수가 없네요. 플스만 되는 거면. 뭐 그거 어쩔 수 없지 뭐.